주가가 이게 더 올라가는 거야, 많은 거야. 뭐 지금 사람들이 조금 그런 의문이 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화끈한 경기가 필요한데 지금은 금융 컨디션에 발목을 잡혀 있는 거죠. 네. 올해 금융 컨디션은 안정될 거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위험은 크지 않다. 대세 상승을 위한 준비장이다. 디스인플레이션 장이다. 그리고 금융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려면 경기랑 충돌된다. 그래서 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별로 접근하면 그렇게 큰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하고 그랬죠.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그냥 이름 보고 들어가고. 네. 그런 일도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현명해지셨고 또 스마트해지시고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뭐 그게 1, 2년에 바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예, 점점 또 네.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겠죠.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 박사님은 이제 정말 공부도 늘 많이 하셨잖아요. 이 주식 관련, 뭐 시장 관련된. 끝이 없습니까, 이거? 아니면 이제 공부는 다 했는데 그냥 그 바뀌는 상황들 파악하시는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뭐 경제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생명체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변신하고. 네, 네. 네, 쫓아가야죠. 아, 그래도 끝이 뭐 없습니다. 더 공부할 거는 없는 거죠, 이제. 공부할 거 많죠. 몇 년 하면 돼요? 한 3년 하면 됩니까? 제가 아마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뭐 네. 아주 먼지만 못할 겁니다. 야, 그렇게 그거는 박사님. 그거는 너무 과공비례 너무 그 겸손하시면 우리한테 좌절을 줘요. 우리 뭐 우리 뭔지 뭔지 티끌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 시장 앞에서 겸손하자.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저희한테 좀 전해 주십니까? 네, 뭐 지난 1월 달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걸 좀 종합해 보니까 사실 금융 컨디션이라는 단어로 좀 집약이 되더라고요. 네. 네 금융 컨디션? 네, 금융 환경. 네. 네 금융 환경이라 하면 뭐 지수로도 표현이 되는데 네, 뭐 블룸버그 금융 컨디션 지수도 있고 뭐 골드만삭스도 있고 시티도 있고 또 뭐 시카고 연준 뭐 지역 연준들이 금융 컨디션 지표를 발표합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는 그 변수가 조금 분석가마다 다르지만 예. 대체로는 조금 시장의 경색 정도. 예. 예.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뭐 신용 스프레드, 신용 경색 정도 이런 게 들어가죠. 또 금리 당연히 들어가고요. 예. 그런데 지난 2월 1일 이제 FOMC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질문을 받았잖아요. 네. 질문 하나 받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금융 컨디션이 금융 환경이 여건이 되게 좋아졌는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작년 3월 이후에 이후보다도 더 좋아졌다. 어떻게 생각하냐? 지수가 올랐다는 얘기죠. 네,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던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시장은 뭐 굉장히 좀 궁금해했겠죠. 그 답을. 근데 파월 의장은 뭐 단기적인 추세에 우리는 뭐 집착하지 않는다. 뭐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서 그 지금 금융 컨디션이 굉장히 완화적이 된 것을 용인하는 그렇죠. 예, 용인하면서 그때부터 주가 올랐죠. 주가가 그냥 예. 올랐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 좀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 작년 11월 FOMC 끝나고 기자회견에서는 AP통신 기자인가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표정은 굳어지고 굉장히 단호한 표정으로 어투로 우리는 금리 계속 올릴 거야. 그걸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3, 네. 4개월 만에 파월 의장은 뭐가 바뀐 걸까? 이게 조금 저도 퀘스천이더라고요. 네. 그냥 뭐 기분 따라서 연준 의장이 기분 따라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겠죠. 네,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뭔가를 다 준비하고 내부에서 이제 조금 표현의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을 텐데 3, 4개월 만에 그렇게 바뀐 게 조금, 뭐, 좀, 저도 놀랐고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표현을 조금 다 종합해보면 결국 올해 금융 컨디션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오늘은 이제 그래서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도 금융 컨디션은 좋아진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주가가 올라서 또 금융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주가는 금융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도 되지만 또 금융 컨디션 자체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와 금융 컨디션의 좀 수수께끼 같은 관계.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는 결국 뭐 서론 삼아서 결론 삼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드릴 말씀은 첫 번째는 올해 금융 컨디션은 안정될 거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위험은 크지 않다라는 네.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계속 1월 달에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적인 변수로 영향을 받는 금융 컨디션. 예. 금융 컨디션 중에 금융적인 어쨌든 상황이 금융 컨디션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안정될 거니까 예. 결국 실물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기업이 금융 컨디션 전체는 안정돼 있어요. 근데 기업이 실적이 좋아. 그러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올해는 그래서 종목별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종목별 차별화. 어쨌든 종목별로 접근하면 그렇게 큰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매크로 상황보다는. 세 번째는 마지막 금융 컨디션을 올해 계속 조금 더 좋게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경기입니다. 경기가 만약에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그냥 랜딩을 안 한다. 경기가 그대로 간다. 노랜딩. 네, 노랜딩. 노랜딩이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여기서 멈추겠습니까? 그리고 시장 금리도 올라가겠죠. 어젯밤 뉴욕 증시처럼.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금융 컨디션의 활용 점정을 격인 게 이제 경기인데. 네. 경기가 좋아지 경기가 나빠지면 뭐 신용 스프레드도 올라가고 부도율도 올라가고 금융 컨디션을 조금 안 좋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리는 내려가서 금융적 측면의 금융 컨디션은 좋아지는데 예. 만약에 노랜딩이 되고 아니야 뭐 경기가 오히려 좋아진다 예상보다 훨씬 좋아진다 올해 미국이 성장률이 뭐 0.5%가 아니라 1% 넘게 성장한다 중국이 6% 성장한다 그러면 네.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금융 컨디션을 갉아먹을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던 올해 증시 상황이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인 것은 맞는데 대세 상승을 바로 하는 장은 아니다.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네. 올해 증시는. 그래서 뭐 그 한계가 지수적인 표현으로 S&P 500이 4100이냐 200이냐 300이냐 이거는 뭐 제가 단언하기 어렵지만 코스피로 2500이냐 뭐 600이냐 뭐 그런 거는 이제 조금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셀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위는 막혀 있다? 네. 그래서 위는 막혀 있다. 대세 상승을 위한 준비장이다. 디스인플레이션 장이다. 그리고 금융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려면 경기랑 충돌된다. 이런 측면. 언제까지 막혀 있습니까? 언젠간 뚫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는 돌아서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실적 장세라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가. 네. 전체적인 그림이 실적이 어쨌든 랜딩한다라는 거지. 네. 실적이 무지막지하게 꺾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사실 경기나 기업 실적이나 호황이냐 불황이냐 혹은 뭐 소프트랜딩이냐 하드랜딩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플래트닝 하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좀 나빠지는 정도가 둔화된다든지 아니면 경기와 기업 실적의 둔화 기울기가 플래트닝 해져서 주가는 뭐 좀 안 좋은 거를 미리 반영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플래트닝 해지면 그다음 주식시장 국면은 어떤 국면입니까? 역실적 장세 다음에 금융 장세잖아요. 돈값은 싸져 있고 유동성은 풍부하고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그러한 단계잖아요. 네. 대세 상승장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대세 상승장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금융 컨디션이 올해 유지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경기나 기업 실적의 플래티닝 여부 나빠지긴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돌아서는 기미를 보일 그런 시점이 저는 올해는 조금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네.
아, 올해는 좀 지나야 된다. 네. 그 실링, 그러니까 그 위에 막혀 있는 게 좀 없어지는 거네.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탄력적인 어쨌든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대세 상승적 장인 뭐 그런 분위기의 장은 좀 파티를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다 이런 장은 뭐 조금 늦게 나오지 않을까. 막혀 있는 위는 대충 뭐 한 2,500, 600 요 정도예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조금 그게 부담되죠. 2,600 뭐 이런 선. 그렇습니까? S&P 500 기준으로는 뭐 한 4,200. 뭐. 사실 이제 금융 컨디션을 얘기할 때 뭐 주가 지수도 많이 보지만 네. 채권 시장을 많이 보잖아요, 네. 박사님. 근데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 기자들하고 문답 시간에 어떤 기자인가가 채권 시장의 그 표현을 뭘로 했는지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그 작년 하반기에 그 영국 사태 이후에 미국 국채 시장도 네. 굉장히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거 없다 그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월 달에 랠리는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의 랠리는 그런 채권 시장의 안정감에 맞습니다. 대한 그래서 그 부분은 금융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좋아진 거죠. 굉장히 좋아진 네, 거죠. 숫자로 나타나죠. 네, 채권 금리가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채권 시장이 그때는 사실 뭐 일본도 팔고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횡행했었거든요. 예, 재무부에서 뭐 시장 매입한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보상은 충분히 받을 만큼의 변화가 금융 컨디션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월 달 돌이켜 보면 말씀하셨던 작년 연말 11월 고점이었던가요? 미국 국채 10년물이 네. 어쨌든 4.4에서 3.4. 3.4까지 한 100bp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 바람에 이제 달러도 좀 약세로 가고 금융 컨디션 전반적인 상황이 좋아졌죠. 네. 1월 달에 이제 그걸 주가가 반영한 거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이제 대세 상승장이냐, 예. 아니면 좀 갇혀 있는 조금 골디락스장이냐, 뭐 이제 이런 측면을 투자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경기라는 조금 더 액티브한 재료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융 컨디션과 지금 충돌을 보이고 있다. 금리가 올라갈 테니까. 네. 통화 정책은 계속 긴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아무튼 각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 컨디션이 개선되고 또 1월 달 랠리를 이끌었던 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국가별로 보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국가요? 네. 이게 지금 지역별로 본 거고 IMF가 지난 2월 2일 날 발표한 자료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작년 4Q 이후에 이게 이 선이 이제 작년 4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 요 짧은 구간 이게 다 연말인데 10월, 11월, 12월이었죠.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금융 컨디션이 제일 이게 위로 갈수록 타이트닝인데요. 안 좋은 거죠. 네, 경색되는 건데 아래쪽으로 가는 게 이제 완화적이고. 주가에 도움이 되는데 미국이 가장 지금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이외 다른 유로존을 제외한 조금 선진국들이 이제 그 다음에 회색선이고 유로존이 파란색선입니다. 그리고 유로존도 일단 방향성은 조금 떨어졌죠. 이머징은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차이나군요. 차이나 제외 이머징 그래서 굉장히 레벨이 높고. 중국은 어쨌든 뭐 금융 완화적인 상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이후에 미국과 유로존의 금융 컨디션은 계속 안정세를 보였고 이 요인은 물가와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 라는 정도인데 왜 이렇게 금융 컨디션이 떨어졌을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하는 기관마다 다 다른데 그래도 권위 있는 IMF가 전망한 2월 2일자 전 세계 기대 인플레이션의 둔화 정도를 보시면 유로존이 작년 4분기에 떨어졌
같거든요. 이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머징도 대충 4분기부터 작년 4분기부터 안정세를 보였잖아요. 미국은 그 전부터 안정세를 보이다가 한 번 더 안정세를 보인 게 4분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이든 그냥 물가든 실질 물가든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12월에 6.5% 찍은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CPI.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뭐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뭐 고용이 뭐 51만 7천 건이니 뭐 아직까지 뭐 이게 경기가 잡히냐 안 잡히냐 하지만 뭐 거두절미하고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헤드라인 중심으로.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 이거는 올해 증시 위험이 이게 다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증시 위험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렸듯이 시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올해 물가가 왜 안정되느냐. 네. 사실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 수요가 안 좋고 총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미국 고용만 봐서 그렇지 전 세계 네. 수요 줄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월드뱅크가 작년 뭐 어쨌든 3%대 세계 경제 성장에서 올해 1.7을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요는 지금 둔화되고 있고 쭈그러들고 있는 거죠. 네. 미국 고용 시장이 이상한 거지. 전 세계 시장은 경제는 부진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는 거고 네. 이 말씀은 중국이 재개방해도 유가 상승이 조금 한계가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 금리는 대세적으로는 뭐 오락가락 하겠지만 어제처럼 다시 또 오르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가고 이렇게 늘쭉날쭉하면서 금융 컨디션은 조금 아래 방향이다 완화 방향이다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컨디션이라는 거는 금융 컨디션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같이 이제 포함된 개념인 거죠. 뭐 금리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물가 네, 뭐 부도율이라든지 부도율 뭐 다 네. 합해서. 근데 그게 약간 아래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네. 네, 좀 덜 타이트닝하고. 이게 뭘 자극하냐, 뭘 제어하냐 네. 봤을 때. 투자를 굉장히 자극하냐 제어하냐 네. 금융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 자산을 선호 늘리게 되는 네. 거고 타이트하다 그러면 아유 네. 장기 돈이 숨죠 장기 채도 안 한다 네. 그리고 단기 유동화되고 그렇죠 근데 경기가 만약에 너무 망가져가지고 그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금융 컨디션은 한쪽에서는 금융적 금융 컨디션 안정되지만 네. 부도율이 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나라가 모라토리엄 나고 뭐 난리가 아닐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경기가 왜 금융 컨디션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올해는 금융 통화 정책보다는 경기가 답이죠. 근데 기업들마다 경기 우리는 관계 없어. 또 연준이 통화 긴축해도 우리는 뭐 해외 뭐 계속 마진 높아 단가 높 ASP 올려도 판가 올려도 수요 안 줄어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금융 컨디션은 매크로하게 안정돼 있으니까 시스템적 위험은 없어 주식시장에. 근데 개별 기업의 실적은 괜찮아. 그러면 그런 주식은 날개를 다는 거죠. 근데 왜 매크로 뭐 굳이 뭐 복잡하게 보는 거? 금융 컨디션이 만약에 큰 추세가 바뀐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바뀌고 물가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잘못 봤네 이러면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올해 그럴 가능성이 좀 적고 골드만삭스에서 그 금융 컨디션에 대한 인덱스를 만드는군요. 네, 그거 한번 볼까요? 아, 예. 네. 제가 가져왔나요? 네, 갖고 오셨어요. 아, 예. 아, 여기 있군요. 네. 네. 아. 이게 골드만삭스 금융 컨디션이고요. 아, 좀 해. 나 좀. 금융 컨디션을 지수로 만든 게 있어요. 네, 저기 있잖아요. 예.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을 텐데. 아, 이게 다 발표하고 또 블룸버그에 다 나옵니다. 금융 컨디션이라고. 네. 블룸버그 자체에서도 발표하고요. 네. 네. 이 호황 자체가 이게 증시 호황 자체가 또 말씀드렸듯이 금융 컨디션을 또 좋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가와 금리가 피크아웃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그 주가 상승이 또 금융 컨디션의 결정을 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장기간 금융 컨디션 지수와 주가의 탄력성은
S&P 500 YY인데요. 네. 이렇게 조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금 떴죠. 이게 동글뱅이 표시한 부분이 작년 3월이죠. 좀 시기열이 좀 길어서. 네, 네. 그런데 조금 이 동글뱅이 친 부분의 왼쪽 부분이 작년 3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완전히 악화됐다가 다 회복한 겁니다. 지금. 네. 지금 다 회복한 금리 인상 시점으로 돌아갔다는 네, 거죠. 그런 다 회복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금리 인상 시점으로 돌아간 거죠. 네,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뭐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게 어쨌든 단기적인 금융 컨디션 개선에 불편하지 않냐? 아,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3-4개월 전에는 완전히 딴판으로 우리는 그거 그냥 그렇게 큰 의미 두지 않아. 오늘 밤에 이제 또 연설 하는데 또 아마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비슷한 취지에 아마도 좀 그거는 뭐 한 달 지표를 보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금융 컨디션이 좀 뭐 좋아지는 혹은 뭐 우리한테 더 유리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제일 핵심은 이제 경기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경기는 지금 그럼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 주셨듯이 결국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인플레이션 중에서 안 잡히는 게 임금과 관련된 서비스업 인플레이션만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주거비가 안 잡히고 있는데 그거는 주거비는 민간 렌트 회사들이 계산하는 보는 렌트비는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차피 타임갭이 네, 네, 타임 레깅하니까. 네, 레깅하니까. 이거는 올 중반부터는 떨어진다. 이거는 뭐 예약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임금이 안 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소프트 랜딩을 만드는 엔진이죠. 그래서 일단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어쨌든 좀 임금 상승률이 둔화돼야 됩니다. 근데 지난달에 어쨌든 임금 상승률은 둔화됐죠. 네. 그래서 임금 상승률까지 만약에 고용 지표에서 같이 좋아졌으면 아마 주가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실업률 혹은 잡에 대해 잡이 타이트닝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더니 더 중요한 건 임금의 맞아요. 상승률이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난달에 안정됐다는 네. 걸 네. 의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그때 또 주가 또 올랐죠.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주가 ECI 저기 고용 비용 지수 네. 분기마다 발표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ECI를 뭐 어쨌든 주목하고 있거든요. 예. 연준도 굉장히 약간 뭐 단기적인 그런 임금 상승이나 고용 상황보다는 좀 추세를 어쨌든 주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연준이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정 프로님 말씀 주셨던 이제 금융 컨디션 개선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이제 경기 컨디션이죠. 네. 경기 컨디션인데 제일 좋은 거는 금융 컨디션도 좋아지고 주가도 조금 개선되려면 좀 골디락스 그렇죠. 뭐 이런 게 좋은데 또 골디락스면 또 주가가 좀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밸류에이션의 문제잖아요. 지금 소프트 랜딩을 생각해서 지금 PR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네. 미장이나 한국장이나 다 높아져서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경기 컨디션이 유지되면 주가가 이게 더 올라가는 거야, 많은 거야. 뭐 지금 사람들이 조금 그런 의문이 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화끈한 경기가 필요한데 지금은 금융 컨디션에 발목을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대세 상승을 위한 준비장이고. 약하진 않다라고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대표적인 이제 세계은행에서 최근에 나온 올해 1월에 발표한 경기와 관련된 두 가지 지표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왼쪽 거는 글로벌 교육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무역량이 어떻게 바뀔 건가 뭐. 맞든 틀리든 월드뱅크가 잘 예측했든 예측을 잘못한 했든 아무튼 세계은행은 이렇게 보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예.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1년 뭐 이 정도에서 2022년에는 4.1% 그 정도에서 올해는 한 1.6% 이렇게 보고 있는 1.8%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세계은행이 네네 네, 그리고 이 평균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기 평균이 5%예요.
5%에 비해서 훨씬 낮은 올해 교육 증가율이 예상된다라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 네, 네, 물가도 네. 잡힐 가능성이 높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잡힐 거다. 아니, 교육 증가가 교육이 잘 안 돼서 물가 오른 측면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공급망이나 네, 근데 네. 공급망 지수나 이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뭐 그런 인덱스는 다 내려와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그 네, 문제는 거의 없으니까 거의 다 내려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물가가 안 잡히는 영향.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이 증가가 빨리 돼야 이제 물가가 네. 오르는데 교육 증가율이 이렇게 낮으면 물가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네, 그 신흥국과 유로존은 좀 미국보다는 공급 사이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크게 한 7대 3 정도로 공급이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임금 여러 가지 뭐 공공요금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온 거고 미국은 조금 수요 쪽이 약간 우세한 그런 느낌이고 고용 시장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올해 경기가 조금 아까 첫 번째 금융 컨디션에서 보셨듯이. 네. 이머징이 조금 뒤늦게 떨어지는 이유가 이게 똑같이 긴축을 했잖아요. 네. 근데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연준이 중앙은행이 잡는 인플레이션은 아니거든요. 속성이. 근데 일단 바주카포로 때린 거잖아요. 미사일 네네, 때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고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잡히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네. 과거 리세션 이후에 세계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있었는지 교육 금액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T 연도가 T는 연도고요 리세션 직전 연도 그러니까 T-1을 100으로 세계 은행이 이제 그린 겁니다. 근데 이 파란색 선이 지금의 세계 교육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2020년 후에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갈 건가를 이제 보여준 건데 과거 리세션 경기가 둔화됐던 국면보다는 훨씬 탄력이 약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리세션 왔다가 쫙 네. 올라가는 게 기울기가 굉장히 달랐는데 네. 네. 지금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현주소라는 거죠. 이게 현주소일 수 있다. 네, 네, 그럴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약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기울기보다 이런 예측은 거의 틀리진 않거든요. 네. 보통은 네. 약간 구조적인 거라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계 경기가 조금 교육이 둔화되고 있는데 좀 같이 동반해서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좀 약간 블록화 현상도 일부 그런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박사님, 그 미국의 이제 미국 경제의 회복이 사실은 이제 세계 경제, 특히 이제 신흥국 경제에 주는 영향이 막대했잖아요. 예전에 네. 저 차트도 네. 보여주는 건데 2008년도도 2009년도도 그랬던 게 미국 경제가 침체했다가 위기가 왔다가 회복되면서 그 훈풍이 바로 한국 와서 바로 한국 시장에 주가를 올려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해온 어떤 그 자국 우선주의, 네. IRA 법안 같은 데서 나오는 자국에서 생산하라 이런 것들이 사실 바이든만 한 건 아니고 오바마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와가지고 지금 근자의 뉴스 프로 보면 뭐 예를 들면 TSMC도 뭐 아리조나에 뭐 대규모 공장이 네. 있고 있죠. 삼성, LG 뭐 다 짓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렇겠냐요? 이제 유럽의 뭐 기술 기업은 안 그러며 자동차 회사는 안 그러며 그래서 미국의 경기를 표상하는 이 고용이 그냥 좀 아이솔레이트 되는 것 같다. 네. 아, 전 세계 경제와.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한 미국만 좋아. 아,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고용이 그냥 끓고. 구조적으로 왜냐면 예를 들면 TSMC가 아리조나에 뭐 에. 엄청난 공장을 지으면 그 옆 동네 그 동네에 그 부품 소재 회사들 다 들어가고 맞습니다. 거기에 식당이 들어가고 바로 쇼핑몰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서비스가 생기죠. 서비스업이 생기고 에. 그리고 뭐 자동차 판매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타지에 있는
저 실업자들이 글로 오고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크죠. 워낙에 실업률이 낮은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350만 명이 또 증발된 상태에서 그렇죠. 실업률이 폭증한 상태에서 그거 하면은 트럼프 때부터 리쇼링 전략에 공을 들인 상태에서 그렇죠. 또 집에 네. 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리고 해외로부터 유입은 차단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저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 어떻게 통계적으로 확정해 버리면 사실 달러가 약세로 가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스마일, 네, 저도 스마일 곡선이나 네. 측면에서 미국만 강한 국면에서 달러는 네, 강세일 테니까. 그러니까 지난 3, 40년간 뭐 익숙해 있던 그런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미국만 네. 펄펄 끓고 나머지 나라들은 조금 약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변화에 네. 줄을 대고 있는 무언가 한국의 비즈니스는 네. 되게 좋은데 네, 네. 거기서 소외받는 데들은 계속 맞습니다. 안 좋은. 네. 아,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접근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장이 좀 시작을 해갖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한재 박사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